처음 시작 지점은 외회전, 팔꿈치가 안으로 모여야 되고요. 안으로, 그 다음에 프레스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살짝 바깥쪽으로 내회전을 하면서 위에 가서는 중립. 자,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OHP 가동성과 그리고 OHP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OHP를 수행하는 중 흔히 보이는 실수를 통해서 올바른 OHP 방법을 한 번 더 상기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흔히 보이는 첫 번째 실수는 이 팔꿈치의 포지션인데, 이 팔꿈치의 포지션이 이렇게 뒤로 몸통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되면 힘의 정렬 자체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 가는 걸 보상하려고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거 피해야 되고, 팔꿈치가 이렇게 정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팔꿈치는 사실은 외회전이 되면서 몸 안쪽으로 턱 인, 그러니까 몸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외회전이 된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면서 살짝 내회전이 되면서 올라갔을 때 중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 시작 지점은 외회전, 팔꿈치가 안으로 모여야 되고요. 안으로, 그 다음에 프레스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살짝 바깥쪽으로 내회전을 하면서 위에 가서는 중립. 이렇게 팔꿈치의 움직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수직인 거,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외회전, 내회전을 하면서 중립,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모든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장인 비법서라는 것을 연재하시는 마스터 최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Length is strength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이는 힘이다. 우리 근육은 특정 길이를 벗어나서 너무 길어진 상태가 되면요, 힘을 생산하는 효율이 쭉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길이로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진짜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이는요, 스트렝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반대로 길이가 없으면 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생긴 개념이 길이는 힘이다 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길이는 힘에서 나온다, 힘은 길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가동 범위에서 우리는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OHP를 하는 사람들 중에 크게 두 가지 패턴 정도로 이제 OHP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이렇게만 OHP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서 끝부분만 OHP를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 해당 동작을 각각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겠으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동 범위에서 OHP를 하는 게 이 OHP를 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HP를 할 때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OHP 할 때 흔히 보이는 세 번째 실수는, 이거는 좀 잘 보이진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실수인데,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보이진 않지만 가끔 보이는 실수긴 한데, 이 바벨은 항상 몸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게 되면 그만큼 이 어깨에 걸리는 이 부하가 많아서 점점 내 팔을 이렇게 돌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몸에 최대한 붙여서 이 모멘텀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OHP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바벨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인다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무게중심이 몸 중앙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OHP를 할 때 보이는 네 번째 실수는 이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OHP를 할 때는 이 벨트 차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이 벨트를 찬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체 세팅부터, 이 하체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이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하체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이 허리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흉곽을 열어주면서 이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코어의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OHP 다섯 번째 실수는요, 뭐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OHP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펀치를 하는 것처럼 OHP를 하는 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바페스가 일직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HP를 하게 되면 펀치를 했을 때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고 OHP는 실제로 일직선으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멈췄을 때 아무런 힘이 안 들어야 합니다. 바페스를 수직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수직으로 움직이려면 이 턱을 당겨서 바벨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주고 바벨이 움직였을 때 우리 머리는 바벨 밑으로 재빠르게 들어가면서 몸에 일직선을 맞춰주면서 이 바벨과 정렬이 맞는 것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할 부분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직선으로 밀어 올리면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지를 꼭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OHP에서 흔히 보이는 실수 5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OHP 자세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셔서 항상 체크리스트로 이용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자세가 올바른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정석은 아니지만 제가 오로지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 했던 오버헤드 프레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